대원트럭 윤 대표입니다. 2019년식 초장축 카고트럭 차량에 압축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을 매입해 왔는데요. 영상으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대오톤 메가트럭 2019년 3월 최초 등록한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신차 출고 후 현재까지 이른 신족 관리 운행한 차량이며 주행거리는 10만 2000km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차량입니다. 이린 신조 관리 운행한 차량에 주행거리 좋고 연식이 좋다 보니 현 상태 그대로도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. 아직 경정비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. 운행 중인 상태 그대로 지금 매입해 왔는데 앞으로 세차와 함께 경정비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. 제가 직접 시운전 해 보았는데요. 특별히 이상 있는 부분은 없었으며 연식 좋고 주행거리 좋다 보니 부드럽게 운행되는 차량입니다. 적재한 길이 6m25 초장축 차량에 압축이 장착되어 있으며 출고하면서 7.5톤으로 증톤되어 있는 차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과적 걱정 없이 운행하실 수 있으며 적재한 바닥은 철판으로 잘 보강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. 적재한 사이사이에 갈비대를 촘촘하게 잘 보강해 놓은 차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적재한 파손 없이 운행해 보시면 되는 차량이고요. 아직 세차를 하지 않았지만 프레임에는 부식이 없는 모습입니다. 19년식 차량인 만큼 부식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으며 7.5톤으로 중량물 운반 시 운행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타이어 상태가 중요합니다. 뒷타이어, 축타이어는 물론 앞타이어까지 트레이드가 많이 남아 있어서 구매하시면 교체 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바로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. 축은 함코 C축이 장착되어 있으며 압축이 적용되어 있으며 19년식 차량으로 유로6 엔진이 적용되며 280마력으로 출시된 차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한 바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운전석 모습이고요. 메가트럭 뭐 앞쪽 모습, 조수석 모습입니다. 크게 찌그러진 곳이나 부식 없이 현 상태 그대로도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. 현대오톤 메가트럭 7.5톤으로 증통되어 있는 초장축 압축 적용된 차량이 입고되어 간단하게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. 직접 매입하여 시운전까지 직접 해보았으며 그 상태 여부를 직접 확인한 차량입니다. 이제 세차와 경정비를 실시할 예정에 있는 차량입니다. 소개해드리고 있는 차량 외에도 연식별, 턴수별로 다양한 매물 보유 중에 있습니다. 카고트럭 구매나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